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응답의 하루, 정말 미리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을 보는 진정한 성령에 충만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죽으신 사랑 빛이 되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의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그 검은 구름 하늘도 그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인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그 건강대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짓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도다. 뜨겁게 퍼져 저들 밤을 지나갈 때에 저 건강스러운 그 열매 나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짓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짓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미리 본 요셉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미리 보는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은 과거만 쳐다보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과거의 모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미리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잡히셨기 때문에 어제 잡힌 것 같이 우리 정시 예배를 드렸지요. 잡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잡히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께서 다 잡히셨구나 라는 것을 미리 확인하는 미래를 보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요셉이 미리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미리 볼 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능력을 같이 기도로 체험하고 갔으면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대부분 걱정하죠, 사람들이요. 오늘의 성령 충만, 진짜 지금의 성령 충만함이 이제 앞으로 조금 지나면 과거가 되죠. 이것이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저주를 바꿉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이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시 예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가장 안 좋은 일이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좋은 거 있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 일들을 발판에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 성경의 모든 전도자들은 가장 안 좋을 때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람, 일, 그리고 우리 경제, 이것이 대부분 우리를 정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언약을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성령 충만함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그 요셉이 꿈꾸었던 이 37장 11절, 이 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왔다, 고난이 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거를 요셉에게 분명히 비춰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전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절대적으로 비춰주십니다. 노예가 된 이유를 요셉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미리 잡으면은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았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의 언약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서 잡히셨다라는 것이 언약이십니까? 이것이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잡을 언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로 하셨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세계복음화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언약이십니까? 이 성령 충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절대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서 대부분 그 뜻에 볼 수 있거든요. 위기 속에서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걸 못 봅니다. 왜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을 못 보는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인 노예로, 감옥으로 갔습니다. 왜?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셉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 힘들,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저주를 꺾는 능력이 임하시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시죠.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왕, 제사장, 선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에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을 언약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 됩니다. 마침내 요셉도 왕 앞에 서서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언약의 답을 줍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답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 언약의 답을 전달하는 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거를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정말 책임지는 절대 언약, 언약의 절대 언약, 절대 주권,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언약의 여정.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움이라도 언약의 여정으로 확실하게 보고 정확한 루트를 밟아갔습니다. 이거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말씀이죠.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본 보디발도 살렸습니다. 감옥소에서 만난 장관도 살렸습니다. 바로왕과 애굽도 살렸습니다. 전세계와 가족도 살렸습니다. 저도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모두를 살려야 되는데 모두를 살리지 못하는 나의 이 눈이 좁음을 정말 용서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연약한 상태로 아무 곳에서부터 없는 곳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날마다 성공하면서 끝까지 성공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도 오늘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저주를 끝까지는 언약, 하는 나라의 언약, 성령 충만함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잡히셨던 그 언약이 여러분을 있습니다. 그 언약 통해서 계속 언약의 증인의 그 언약의 여정으로 가면 반드시 빈 곳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누려지도록 주님 나의 현장에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도록 미리 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나를 보내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모든 것을 살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저와 같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현장을 살리시는 그리스도로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정시 예배 속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걸 살리도록 하셨는데 주님 나를 보내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모든 걸 살리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주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운명을 바꾸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미래를 바꾸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지영 성도님 주께서 오늘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흑암세를 꺾으시고 주님께 치유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모든 건강을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와 위기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